어제 잔 해들 한병 반을 마셨네. 와우. 21도 한라산. 토할 것 같다, 씨. 해장하러 가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오늘 일단 빨래는 돌렸고,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산책하고, 해장하고, 돌아와서 빨래 널고, 다시 나갔다. 굿. 예스. 이제는 완전 익숙하다, 익숙해. 하늘이 살짝 좀 흐리긴 한데, 뭐, 이 정도야, 뭐. 첫날에 비해서는 아주 그냥 양호한 편이지. 사람들도 많이 없고 좋네. 이젠 자연스럽게 모래 들어가 버리기. 짠. 물 진짜 맑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완전 몰디브나 그런 휴양 좋은 것 같아. 몰디브는 안 가봤지만. 야, 씨. 아, 저까지 언제 가노? 아. 오는 것도 빡센데, 가는 것도 빡세네. 아. 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해장 좀 하고 가야겠다. 첫 손님이다, 첫 손님. 냄새가 맵네. 얼큰 소고기 쌀국수 시켜다옹. 아, 진짜 만족스러웠다. 가려고 하다가 어차피 내일부터 더 애벌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숙소가 그냥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협재랑 금능해수욕장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금능해수욕장 쪽을 좀 돌아보려고. 아씨, 해장했는데 이러지. 아, 미치겠네. 오. 여기 요즘 되게 핫한 카페 같은데 어쩌다 보니 오게 됐다. 아, 여기 이 대문이 조금 멀리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루이보스 티 하나랑 치즈 케이크 하나 주세요. 좋네. 야외 테이블 감사합니다.
아, 나 아까 그 카페에서 진짜 밥집을 한참 찾았네. 와, 되게 끌리는 밥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장을 안 해가지고, 와 진짜 다시 찾는데 시꺼맸네. 아무튼 아, 지금 좀 약간 배고파가지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욕광 있냐? 아 모르겠다. 아, 일단 빨리 가야 돼. 와 드디어 왔다. 카페 좀 빛이 아쉽네. 어두워가지고. 아니 나 그 다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미쳤네. 아 왜 이렇게 거의 다 남겼네. 아 미안하게 시리. 야 아니 지도 보니까 이쪽이 올레길이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뚜벅이는 이런 게 좋네. 그냥 여유롭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지 몰라도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로써 마지막인 곽지해수욕장. 숙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러 왔어요. 짐 옮기기 서비스 해가지고 여기 택배 놓아놓고 아 내 짐 내 짐 놓아놓고 저는 동문시장으로 갑니다잉. 이젠 진짜 안녕이야. 아 오늘은 에디님이랑 동문시장 가가지고 거기에 청년몰이라는 데가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제주도민은 알아, 그러니까 도민은 알아야 돼. 현지인은 알아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진짜 에디님 아니었으면 몰랐을걸. 모르고 그냥 볼로 지나갈 뻔했다 이거. 아무튼 아 그리고 짜잔 오늘의 서프라이즈. 에디 찍 만날 때 내 이거 쓰고 있으면 무슨 반응일지. 아 재밌겠다. 완전 이거 그거 아닌겨. 관광객인 거 티 다 내는 거 아이고. 쓰지 말라는 건가? 아, 아 죄송한데 차로 마실게. 차로. 네. 자스민 차 하나 좀. 따뜻하게 들었냐? 네. 예쁘게 생겼네.
야, 내 서프라이즈 할라 했는데. 아, 진짜? 모자 쓰고, 니 반응 볼라 했는데 망했다. 뭐야? 귤모자. 어, 귤모자 샀거든. 역시 네. 여행객. 어, 여행객 스타 이거. 어때? 아는 척 하지 마. 저기요. 안녕하세요. 제주 유튜버님. 아, 진짜 웃긴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쓰고 다닐 거다. 그래, 알겠어. 따로따로 찍을까? 여기는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큰 데니까. 아, 야, 여기 온 것 같다. 와본 적 있는 것 같다, 여기. 그냥 그래봤자 귤말 아이가? 아니야. 아니가. 뭔가 다르나? 어떻게 다른데?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있는데. 뭐 엄청 달고 달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 되게 삼삼한 맛이라서. 계속 들어가. 저 앉은 자리에서 한 3개, 4개 까먹었어. 야, 위험하네. 되게 위험한. 어, 위험한 머시갱이네. 우와. 근데 되게 세련되네. 이제 새로 생긴 티가 팍팍 나는구만.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군. 뭘 시켜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돼. 우와. 새 거 냄새 난다. 맞아, 새 건물 냄새. 어, 새 건물 냄새 난다. 신상 화풀 같은 그런 머시갱이 같네. 아, 볼래. 네. 와. 야, 이런 거는 진짜 사고 싶다. 어떤 거? 옷 같은 거. 어. 이쁘다. 티라미수 판다고 여기? 아니. 오. 우와. 맥주도 파네. 우와. 진짜. 어. 스테이크 약간 이런 거 파. 우와. 김밥 맛있겠다. 한식도 맛있겠다. 전복 소파 맛있겠다. 맛있겠다. 파이팅도 맛있겠다. 아, 근데 두 명이서도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지. 그러니까 결정장이 오는데 어떡하지? 어. 딱 정해봅시다. 어. 한 세 개 정도 하면 되잖아요. 세 개? 세 곳? 세 개. 더 먹을 수 있겠나? 아, 가능합니다. 아, 가능. 예. 되게 신선해 보이네. 왜냐면 여기가 바로 위에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아, 맞네. 안에가 우와. 야채밭. 대박. 색깔 이쁘다, 색깔 이쁘. 이산, 선토리, 위스키. 감사합니다. 드리는 서비스예요. 어, 서비스로. 예, 구독자로. 아, 감사합니다. 오, 야, 감사합니다. 오, 감자튀김 서비스, 와. 감자튀김 서비스, 와. 열일하는 제주도 플러스. 우와, 멋있겠다. 닭강정 짱. 따라잡으러. 근데 난 항상 궁금한 게 닭강정이랑 치킨의 차이점이 뭐지? 닭강정이랑 치킨. 어, 이해 안 와. 닭강정과 치킨의 차이점.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거든. 그러니까 순살 치킨 같긴 한데. 네. 약간 순살과 아니고의 차이인가? 그러기에는 치킨도 순살 있다, 이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닭강정은 그걸 닭고기를 다져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든. 모르겠다. 아시는 분 코멘트 좀. 몇 개 나왔다. 전복, 정식. 뭔가 이 비주얼이 제일 제주도스러운 것 같다. 그렇지. 나머지 사실 꼭 제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배 터지겠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괜찮네요. 그 버터 향이랑 전복 맛이랑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와. 기가 막히나요? 응, 기가 막힙니다. 맛있네. 거의 다 먹었네. 아. 내가 본격적으로 먹어. 아, 그러니까. 어. 미쳤다. 우와. 여기는 진짜 깊은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진짜 바다 원 없이 보는 것 같아. 하루에 한 번씩은 보지 않나? 그렇지. 부산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 부산 살면서 보다 본것보다 제주에 살면서 본게 훨씬 많지. 그러니까. 와, 진짜 토박이가 하는 가게라고 이게? 응.
우와. 오. 우리는 요즘 다이어트 족들을 위해서. 맞아.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도 이렇게. 괜찮네, 괜찮네. 이런 거 좋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옆에 있는 디저트 이용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평범하게 따뜻한 건가요? 네. 여기서 드실 것 같은데? 새 숙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우와. 이쁘다. 2차 숙소 가는 중. 아, 됐나 춥네요. 빨리 가야겠다. 두 번째 숙소는 게스트 하우스로 잡았는데, 사실 뭐 독채 빌리려면 빌릴 수도 있었는데, 뭔가 계속 혼자 지내기에는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혼자 지냈다가 게스트 하우스도 들렀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4박 5일 정도 빌렸는데, 와우, 도착한 것 같다. 짜잔, 저의 새로운 숙소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분위기 있네, 뭔가. 아, 잠만. 근데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전에 그 카페 달려고 왔을 때 여기 지나친 것 같은데. 아, 그게 여기였나? 오, 와우. 이런 우연이. 몰랐네. 뭔가 감성 터지는 숙소네. 오늘의 OOTD. 이쁘다. 잘 꾸민 것 같다. 2층을 배정받았다. 딱이네. 약간 내부는 이런 느낌. 여기 옷걸이 있고. 야씨, 큰일 났네.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취식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그 전 숙소에서 들고 온 양상추랑 식빵이랑 이거 먹으려고 편의점 가고 있다, 편의점. 미쳤네, 씨. 아하. 편의점에 전자레인지 있으니까 거기서 닭가슴살 돌려먹고 그래야지. 아씨. 아, 돌겠네. 친구 분위기여가지고 저희 파트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30대세요. 오, 그래가지고. 야, 젊네? 그러니까 완전 친구예요.